무엇이든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임형준 사장. 땅속 재료는 물론이 바닷속 재료까지 직접 정성을 가득 담아 만든 오늘의 메뉴는? 아니 이게 다 한 분이에요 지금? 해야 만족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금방이라도 다시 살아 움직일 듯. 세상에. 한 마리를 통째로 구워 더 먹음직스러운 밥도둑계 신흥 강자 통갈치 구이. 이야. 오, 굽는 게 남달라요. 담백한 흑돼지의 불향 더한 단짠의 정성. 흑돼지 불고기. 우와. 흑돼지. 오, 계속 버터로 전복 본연의 맛과 풍미를 살린 전복 버터구이는 물론. 대박. 영양 한 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전복 솥밥. 제주도 물씬 재료 선별부터 손님상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정성으로 직접 만든 식당 지금 만나봅니다. 제주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 다양한 음식 행렬에 눈을 대지 못하는데요. 세상에. 일단 한 입 먹고 나면 그 맛에 또 한 번 놀란다는 손님들. 양도 많고 그리고 반찬이 되게 전체적으로 깔끔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 구성도 푸짐하고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중에 주인장이 직접 준비한 재료는 무엇일지 음식을 먹어본 손님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손이 많이 가는 것들인데? 야채요. 밑반찬들은 직접 농사를 지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또? 갈치는 아닌 것 같아요. 갈치도 큰데 제주산 갈치를 사다 쓰는 게 힘들지 않을까요? 갈치? 아무래도 제주도가 갈치 산지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이 많은 구성을 직접 다 한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직접 하지 않을까요? 손님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지 관찰 카메라를 설치하고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잠시 뒤 가게를 나와 어디론가 향하는 주인장. 혹시 그곳에 비밀이 있을까 제작진도 서둘러 따라가 보는데요. 약 1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근처에 있는 작은 항구. 잠시 후 무언가를 차에 싣기 시작하는데요. 물고기인가 본데요? 사장님! 지금 받으신 건 뭐예요? 예, 갈치예요. 오. 갈치요? 예. 동생의 장인어르신이 지금 갈치 유통을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저렴하게 공급을 받고 있어요. 가족 찾습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나는 갈치 중 그물로 잡은 갈치보다 상처가 적은 주낙 갈치만을 받는다는 주인장. 아, 고급인데요? 그 중에서도 80cm 이상 되는 왕갈치만을 받아 꼬리와 지느러미를 제거한 뒤. 우와. 손질할 때 가장 중요한 이것, 바로 낚시 바늘. 이야, 그대로 있네요. 그물이 아닌 주낙으로 잡은 갈치는 입이나 배에 바늘이 남아있을 수 있어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답니다. 오, 위험하죠. 오. 손질이 끝나면 반죽 옷을 입혀. 우와. 주인장의 인심만큼 넉넉하게 두른 기름에 튀기듯이 굽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이게 신기해요. 그래야만 살이 부서지지 않고 골고루 잘 익을 뿐 아니라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을 낼 수 있답니다. 전복 버터구이에 들어가는 전복 역시 살아있는 싱싱한 전복만 사용하는 것이 절치. 비싸도 고객한테 가는 거니까 좋은 점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음식의 맛은 가장 먼저 재료의 신선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기 때문에 가격보다는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데요. 이야, 노래졌어요. 이렇듯 주인장이 재료 하나하나 신경을 쓰니 손님들도 믿고 먹을 수 있어. 부모님 또는 어린 자녀와도 함께 찾는답니다. 그만 이거야 한 잔 해야지. 맛과 이야. 먹고는 처음 먹어봤어. 갈치가 바삭바삭하게 굉장히 잘 먹었어. 전복이 질기지 않고 식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건 없을까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어디를 봐도 주인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을까요? 혹시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사장님 거기 가셨을 텐데. 어? 거기가 어디예요? 직원의 말을 따라 2-3분 걷다 보니 멀리 주인장이 보입니다. 어, 뭐 하세요? 사장님,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농사 지어요.
가게 인근에 밭이 있어 장사하는 틈틈이 나와 농사일을 하고 있다는데. 직접 당근뿐만 아니고 무라든지 이제 식자재로 쓸 수 있는 거는 직접 다 이제 농사해가지고 다 쓰고 있어요. 직접 농사지은 제철 채소를 음식에 사용해 재료비 절약에 도움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식당의 채소를 직접 유통해 부가적인 수익까지 얻고 있답니다. 유통을 하고 남은 채소는 창고에 보관한 뒤 필요할 때마다 꺼내 사용하는데요. 이거 다 농사 지으셔서 보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년 전에. 무, 감자, 당근 등 현재 창고에 보관 중인 양만 무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매일 가게에서 쓰는 채소의 양도 만만치 않아 재료를 옮길 때면 지게차는 필수라는데요. 오늘 밑반찬에 사용할 첫 번째 재료는 얼마 전 수확을 마친 늙은 오이. 한 장씩 조물에 4시간 이상 절여주면 아삭아삭한 장아찌 완성입니다. 직접 키운 늙은 호박은 살짝 데친 뒤 간장과 참기름에 버무려주면 끝인데요. 반찬도 다 직접 하세요, 이렇게? 직접 해야죠. 맛이 바뀌면 이게 음식이 손님이 이거 혼자서 싫어입니다. 봐요. 맛이 변하면 손님들 마음도 변한다는 것을 알기에 항상 똑같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만큼은 주인장이 직접 하는데요. 전복 내장과 직접 키운 당근, 고구마를 넣어 손이 많이 가는 전복 솥밥 역시 주인장의 몫. 메인 음식뿐 아니라 밥비며 반찬까지 정성이 가득한데요. 대장인가요? 직접 키운 채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다양한 밑반찬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언제 와도 변함없이 신선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 한 번 왔던 손님들도 질리지 않고 계속해서 찾게 된답니다. 돌솥밥까지 이렇게 같이 나오니까 와, 완전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인장의 숨겨진 비법은 이게 다가 아니었으니 딱 보기에도 정성이 느껴지는 된장과 간장 역시 맛의 비결 중 하나라는데요.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담그신 거예요. 지금 간장은 지금 흑돼지 지금 불고기라든지 이제 각종 조림 요리에 쓰고 있고요. 된장은 뭐 미역국이라든지 무침이라든지 이제 각종 요리에 쓰고 있어요. 담백한 흑돼지에 연육 작용을 도와줄 과일과 마늘을 넣고 화룡정정. 어머니뼈 간장까지 넣어주면 달콤 짭짤한 불고기 양념이 되는데요. 여기에 느끼함을 잡아줄 각종 채소를 함께 넣어 고기가 질겨지지 않도록 센 불에 빠르게 볶아주면 잡냄새는 날리고 불향과 촉촉한 육즙만 남습니다. 다 맛있겠네요. 하나하나. 이젠 주인장이 직접 고추장도 만든다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다른 집 고추장과 달리 이 집에는 당근즙이 들어가는데 네. 당근즙을 넣으면 당도가 올라가 설탕은 적게 쓰고 고추장 특유의 텁텁한 맛은 줄어듭니다. 근데 고추장도 이렇게 다 직접 만드세요? 음식에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 다 만들고 있어요. 능력자세요. 직접 다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거를 많이 보고 배웠어요. 당근 고추장을 시작으로 어머니께 장 담그는 법을 배워 앞으로는 주인장이 가게에서 사용할 간장과 된장까지도 직접 만들 계획입니다. 직접 만든 당근 고추장은 정식에 나가는 고등어 조림 양념에 사용해 덜 자극적이면서도 깔끔한 매운맛을 내 손님들에게도 인기입니다. 이야. 반찬만 나옵니다. 재료뿐만 아니라 양념장에도 주인장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으니 와, 달리 보여요? 한 입만 먹어도 그 정성이 느껴질 정도랍니다. 이 조림은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요. 김치, 묵은지 김치가 정말 갈치랑 같이 밥에 얹어 먹기가 딱 좋았어요. 재료들이 눅눅하지도 않고 너무나 신선한 맛인 것 같아요. 음식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